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하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해된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깊이 새겨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얘기가 아니니까 지난번에 하는 것 가운데 또 몇 가지 조금 더 얘기할 것이 있어서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 하면은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사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말씀 볼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가 쉬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내 스스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누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마가복음에서나 마태복 누가복음에서 다 같은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어린아이들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 어린아이는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내 스스로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전혀 이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은 어린 나이를 사람들은 많이 그 무시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그 말씀 다음에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 고아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도와줄 사람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앞으로 이제 승천하실 것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제 결국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죠. 부활하신 것을 못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았고 내가 살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살시고 우리는 못 산다고 하면 그 뭐 의미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 이러니까는 이게 정말 기쁜 일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아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은 부모가 계실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그 마음, 절대적으로 믿는 그 마음,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의심하겠습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반항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함께 여기 보면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금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 나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뜻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지금 여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 스스로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믿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는 믿는다 말씀이죠. 그는 그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 주셔서 예수님께 나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오신다고 하면 죽고 난 뒤에라도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성령 보혜사를 보내 주셔서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는 성령을 보내 주셔서 이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두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니까 모든 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해될 때는 이것이 이해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주신 자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예수님이 잃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정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기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사야서의 지금 49장 15절 말씀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 현실 속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현실 속에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예. 그들도 잊지 못하지만 그들은 혹시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또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뭐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마치 소경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니까 모르면 그 소경과 마찬가지죠.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못 가면 막 헤매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해서 이게 가지 못하는 길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가장 척경 빠른 길로 좋은 길로 그걸로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그럴 때 모든 여건과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정말 구분대를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곱게 할 것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리지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이란 말. 그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 예, 긍휼을 여기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지니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여기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 한 몸이 어떻게 지체를 떼버리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하셨는데 지금 구약에 나오는 말씀, 신약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 여러 군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 이 말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헤매다 보면은 결국은 소경과 같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캄캄한 밤에 헤매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나아갈 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고통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는 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좀 이해가 어려울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어린아이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예,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신령한 자들을 결국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 이제 이 말씀, 내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리라를, 그러니까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다 성장하시니 내가 힘,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리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해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실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 믿고 오늘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올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척경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